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봉사하시려고 집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냥 이제 연습하고. 한국에서 바라본 우리 멋진 산야의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산과 들과 물과 산야에 비친 운영도 멋집니다. 이 풍경 안에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한가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 풍경 안에 평안하게 자리한 통나무집과 소박한 교회당입니다. 멀리 보이는 저수지는 장국 저수지인데요. 이곳은 충남 홍성군 장국면으로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이내,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은 차량 5분 내외, 군청, 역, 터미널 등 홍성 시내는 15분 내외 갈만하고 장국 저수지는 도보로 5분이면 접근 가능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초입이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갑니다. 이웃한 집들도 지나치면 집 앞에 펼쳐진 자그마한 잔디 언덕이 나타납니다. 키 작은 정원수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잔디밭에서 둘러본 풍경이 한가롭습니다. 지상에서 보는 산야도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유난히 높고 푸르군요.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립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자갈이 깔려 있네요. 교회를 알리는 십자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마당에 세워둔 차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봉사활동을 위한 차라고 합니다. 마당을 전체적으로 둘러봅니다. 교회 뒤라는 목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재를 이용해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솜씨가 좋으십니다. 바로 교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확 트인 넓은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단상이 보이는군요. 오른쪽이 방송실로 쓰이던 곳입니다. 맞은편은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색스폰 연주 중이시네요. 연주 실력이 프로급이신데 연주곡은 저작권 문제로 들려드릴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촬영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쪽의 단상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벽체를 높이 쌓지 않고 지붕과 벽체를 연결한 삼각형 모양의 건축물입니다. 천장을 내어 늦은 시간까지 해가 들도록 해 놓았네요. 벽은 방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상에서 건너다 본 맞은편에 북측의 공간이 있네요. 계단을 통해 올라온 복층 공간도
제법 넓습니다. 층고도 높아서 충분히 서서 다닐만 합니다. 외부의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군요. 이곳으로도 드나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저수지와 푸른 하늘이 이웃집과 어울려 상당히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밖에 있는 이 계단이 교회 발코니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집과 교회 사이 공간은 공구등을 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법 넓습니다. 이웃과 경계인 담장도 보이는군요. 마당 한켠에는 정자도 보입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크가 제법 넓습니다. 여기에서도 저수지가 조망되는군요. 시야가 좋습니다. 현관 신발장도 모두 목사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니 높은 박공천장이 먼저 맞아줍니다. 공간이 시원합니다. 한쪽 벽에는 가야금과 아쟁이 걸려있네요. 사모님이 가야금 선생님이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예술가이십니다. 공간을 작게 분리하지 않고 넓은 공간을 그대로 활용했는데요. 이곳은 제자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25연 가야금이 멋집니다. 주방은 역시 따로 공간 분리를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형 싱크대와 식탁을 지나니 제법 넓은 다용도실 겸 창고가 있습니다. 늘 생각하지만 마당 있는 집의 이점이 이런 공간 확장성일 것입니다. 주방 한켠의 보일러실이 지나면 나오는 욕실은 샤워부스를 설치했네요. 그 옆의 안방에는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문 열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2층에서 보니 통나무로 지어진 이 집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화면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들보로 쓰인 통나무의 둘레와 길이가 대단합니다. 2층에는 작은 화장실도 있습니다. 천장으로 내다보는 바깥 풍경도 이색적입니다. 대략 살펴본 이 집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곳은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885평방미터, 약 268평의 대지와 105평방미터, 약 31.76평으로 공유지분인 전으로 되어 있으며 전은 이웃과 함께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에는 연면적 98.51평방미터, 약 29.8평의 통나무 구조 2층 주택과 96평방미터, 약 29평의 일반 철골 구조의 복층 교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나 이곳은 종교시설이므로 가능합니다. 산 너머에 축사 있으나 영향은 없으며 향은 북향이지만 조망과 환경이 방향에 대한 단점을 상쇄할 만큼 좋은 곳입니다. 손수 건축하신 목사님의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을 화면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더욱 좋은 느낌을 받으실 이곳의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에 전념하고자 매도 의뢰하신 것이니 종교 관련 시설을 찾으시는 분이 눈여겨보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